본위원회 공동회장이시고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시기에 우리 국민의 비대위원장이십니다. 우리 화무여 상임고문님께 축사하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국회의 가치를 영위하고 사수 있는 데에는 1962년 고귀한 생명을 바쳐서 투쟁해 4.19를 성공적으로 우리에게 선사하신 민주혁명 대신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올해부터 64년이 되었는데 저도 중학교 시절에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제 우리가 유네스코의 기록물이 보존되고 인증이 되는 의미는 우리가 국내적, 우리 국가적으로는 이것을 잊을 수가 없는 전 세계에 등재된 우리의 민주주의의 삶,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은 멀리 가지 않아도 기록물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혁명적으로 완수하는 데는 한국을 본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방법 어떻게 했는가 지금 점점 기억도 좀 제대로 못하겠는데 일곱 가지가 의미를 가진 이 우리 4.19 혁명의 그 위대함을 전 세계가 이제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사실 이거를 개인적으로 수집을 해서 그 연구하거나 그것을 운동화하기에는 어렵지만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됨으로써 누구도 손쉽게 접근하면서 어느 나라도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을 때에는 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우리가 상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우리 김영진 의원께서 이렇게 해내셨다는 데 대해서 저는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제 동생이긴 하지만 자긍심을 갖고 아주 똑똑하고 훌륭하다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김영진 의원께서 우리 김영진 장관께서 무슨 일을 또 저지른지 저는 아주 가슴을 두근두근하면서 지켜보는데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또 많은 일을 국가 민족을 위해서 계획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김 장관과 함께 일하셨던 모든 위원님들께도 이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그리고 기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